자, 그러면 한 번 더 간다. 야, 그래. 야, 그리고 제가 웬일이냐? 우동을 한 그릇밖에 안 먹고? 제가요, 눈치 하나는 무지하게 빠르잖아요. 제가 봤을 땐 지금 화가 무지하게 난 거예요. 화가 나? 왜?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. 그 제가 사실은요, 얄미워서 단무지를 안 줬거든요. 줄 걸 그랬나? 열받아. 아니 저걸 아무한테나 대고 시시덕거리고 그것도 저팔기같이 생긴 놈한테. 야, 어때? 내 친구 이쁘지? 두 말하면 잔소리. 알면서. 아유, 아주 입이 귀에 걸렸구만. 야, 나 먼저 가볼 테니까 우리 잘해봐. 경희야, 나 먼저 갈게. 가라. 간다. 동갑이니까 말 놓을게. 우리 경이 무슨 말 하고 싶어? 글쎄, 둘이서 오붓한데 갈까? 오우처럼 오붓한데 분위기 좋은데가 있어. 알면서 오우처럼 너야말로 뭔가를 하는 애구나. 너하고 난 천생연분 같아. 가자. 동균이가 질투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, 되게 헷갈리네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볼까? 그래, 그러자. 여보세요? 동균아, 나야. 나 경림이네 포차에 나와서 버스 탔다가 졸았거든? 아,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. 앞에는 시민공원 보이고 저기 멀리는 은행 건물 있는데 사람도 없고 택시도 없고 아주 정말 위험한 곳인 것 같아. 동근아! 내가 이러고도 반응이 없네. 장나라, 이거 밤길이 위험할 텐데.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가면 내가 질 좋아한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닐 거야. 아, 나 어떡하냐. 야, 그래. 응? 너 혼자서 뭐하냐? 야, 자파! 잠깐만. 왜? 나도 뭐 할 얘기 있어? 저기, 짱나라가 어디서 길 잃고 막 헤매고 있나 본데 네가 가서 좀 데리고 와라. 짱나라가? 야, 웬일이냐? 네가 짱나라 걱정을 다 하고? 친구니까 친구잖아, 친구니까. 친구? 그래, 친구. 어디까지나 이렇게 친구로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. 그러면 뭐 어디까지나 친구로서 네가 가. 네가 좀 갔다 와 줘. 아, 됐어, 네가 가. 야, 안 돼. 나는 그거 말고 지금 그래,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. 뭐? 중요한 일 뭐? 뭐? 상도 봐야 돼, 상도. 아, 맞다. 내 정신 좀 봐. 저기 미안한데 사무실에 지갑을 놓고 왔거든? 잠깐 가지러 갔다 올게. 그래, 그렇게 해. 미안한데 같이 좀 가줄래? 아이, 다들 퇴근하고 무서울 것 같아서. 당근이지. 알면서. 바로 이 건물이야. 가자. 아, 왜 이렇게 어두워? 불 좀 켜봐. 우리 경희 얼굴 자세히 좀 보게. 알았어. 잠깐만 기다려봐. 이게 다 네가? 이씨!